제가 정말 뜬금포로 갑자기 생각나서 올리는 영상인데요. 제가 전자기기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걸레로 닦기도 좀 뭐하고 하여간 먼지 청소하기가 좀 이제 많이 까다로워요. 대부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먼지 제거하는 뭐 끈끈이 같은 거를 이런 걸 이제 거의 뭐 10수년 사용해 왔습니다. 근데 딱한 가지 제품만 사용해 왔어요. 사이버 클린이라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종류의 먼지 제거제 중에 아마 이게 원조일 거예요. 전 정말 오래 써왔고 너무 편합니다. 저는 그 지퍼백 제품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동전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통도 구입해서 써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서 근래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직구를 좀 여러 개 했습니다. 뭐 여기 보이진 않지만 되게 많이 샀어요. 형광색은 이제 일반 가정용이고 파란색은 차량용이라는데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하여간 너무 편하거든요. 이렇게 뭐 다이어리 있는 제품들 청소하는 거 까다롭잖아요. 먼지 있으면은 그냥 쑥 갖다 대면 이렇게 그냥 아 그냥 속이 다 시원해 그냥. 응? 그럼 이러면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키보드 그냥. 아이고 시원해 그냥. 너무 편하잖아요. 또 제가 레이싱 휠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뭐 버튼 틈새 같은 거 그런 데 한번 쑥 한번 누르면 그냥 끝나거든요. 뭐 어쨌든 너무 좋고 제가 무슨 이 제품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.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. 그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.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LP 청소하는 뭐 여기는 뭐 제대로 판매하는 것 같고 근데 좀 약간 비싼 것 같긴 하고요. 그리고 마땡 모터라는 곳, 아 여기선 사지 마세요. 제가 여기에 한번 예전에 주문했다가 한달 동안 물건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고 그래갖고 이 자체 얘네 그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게시판에 온통 욕천지더라고요. 결국 나중에 오픈마켓 자체에서 이제 환불은 받았지만요.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는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편한 걸왜안 팔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. 한때 이런 비슷한 모조품들이 오픈마켓에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실수로, 이거 중국산인 것 같은데, 이런 모조품을 수십 팩을 구입했다가, 모르겠습니다. 저한테 보낸 물건이 그냥 이게 이상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, 도저히 못쓸 물건이라서 다 버렸고, 버렸는데 어디 구석에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남아있더라고요. 어? 잠깐만. 보세요. 아 이거 개봉한 게 아니다. 이거는 제가 몇년 동안 예전에 쓰던 거 여기다 넣어놨네. 아 이거 진짜 오래 쓴 거예요. 이거 몇년된 거예요. 자 이거 이따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고요. 하나 있는데 진짜 무서워서 개봉을 못 하겠네 진짜. 이게 좀 오래돼갖고 좀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의 처음 샀을 때도 거의 요즘 수준이었어요. 와 이거 못 써요 이거. 손에 이렇게 눌러붙어갖고. 처음에 제가 이거 무슨 컴퓨터 어디 뭐 먼지 닦아내려고 컴퓨터 어디다가 갖다 댔다가 다 눌러붙어서 이거 떼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. 이거 손에도 다 눌러붙어갖고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.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사람들이 이런 오픈마켓에서 이런 모조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야 이건 도저히 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쓰는 게 아닐까. 이게 원조가 있다는 걸 모르고서는요. 어쨌든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든 거고, 또한 가지는 이게 사용하면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아까 제가 그거, 뭐죠? 이게 몇년된 거예요. 제가 다 버리고선 이 팩만 사용했네요. 팩만. 예. 네, 이게 이겁니다. 근데 진짜 오래 사용했습니다. 이거 진짜 오래된 거고, 오래 사용하면 이제 먼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이 변하는데, 이 상태로도 지금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. 네. 이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, 되네요. 우리가 무슨 막 수년 묵은 먼지 막 엄청 먼지 엄청 쌓여 있는데 그런 데를 한 번에 푹푹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어서는 이렇게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사놓고 오래 쓰니까 이제 판매하는 곳 입장에서는 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파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아마도 이런 모조품 때문에 모조품을 사람들이 사용해보고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원조 제품도 아예 안 팔려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제일 크게 들긴 하는데요.
아니면 혹시나 제가 모르는 어떤 이게 무슨 환경에 무슨 큰 영향을 줘갖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죠. 네. 어쨌든 저는 예전에 샀던 이런 큰 통을 사고 싶은데 뭐 아마존에서 이렇게 작은 통을 뭐 세 개씩 묶어서 뭐 13달러였나? 그러니까 세일하길래 뭐 이렇게 샀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뭐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주로 레이싱 게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뭐 게임용 운전대 사이사이나 아니면 버튼 같은 거 청소하실 때 이게 되게 편할 거예요. 이거는요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올려봅니다. 네.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왜 우리나라에서 왜 안 파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은 알려주세요. 진짜 궁금해요. 정말 국내에서 쉽게 사고 싶습니다.